1973년 소띠 45 기무리 뜨든 제 피부 비결 궁금하시다고요? 아니요. 이분 또한 제 피부에 못지않은 피부를 갖고 계십니다. 완전 미친 동안. 지금 함께 가시죠. 팔로미 팔로미 팔로 팔로 팔로미 이분 것 같습니다. 이소연 씨 안녕하세요. 죽었잖아. 이게 지은 거예요? 우와 너무 예쁘세요. 미쳤나 봐요. 포샷 해주세요. 네, 멀리서. 안녕하세요. 김성현 씨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실합니까? 이 미모 실합니까?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아니, 그렇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대로 하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역주행하는 분이시죠? 20대 배우들도 이만한 외모 있으실까요? 김성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주행하는 배우 김성현입니다. 챕터 1. 챕터 1. 하나, 둘, 셋. 챕터 1.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그 김성희 씨랑 동안 외모, 동안 네, 피부 연결 고리가 그런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관리를 많이 안 하는 게 비결인 것 같아요. 그냥 난 타고난 거다? 아니 그건 아닌데 뭐, 아니, 조심하셔야 돼요. 난 타고났다. 확인해요. 패션을 이렇게 보면 아니 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막 망사 막 이렇게 시스루도 네, 입었다가 네, 막 튜브탑 네, 입었다가 재밌어. 재밌죠? 진짜? 너무 그 보면 왜냐면 일단 이 옷자가 시작되면요. 지금 보시면 이런 드레스는 못 입으세요. 근데 왜? 지금 아니야. 아니 못, 거의 못 입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팬들이 김성현 씨를 워너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좋은 화장품 찾게 되고 좋은 운동 있으면 따라서 하게 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신경 쓰게 되고. 테니스에 수상스키에 섹시 댄스까지 남들 몰래 다 하고 계시네요. 피나는 노력으로 이뤄낸 명품 몸매. 파격적인 란제리 룩 노 프로블럼. 20대 뺨치는 수영복 하복까지 데일리룩도 센스 있게 뿜뿜. 이분을 누가 50대로 생각하겠어요? 또 여기서 잠깐 1988년도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1988년도 미스코리아 진 52번 미스서울 김성현. 우와! 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인분은 뭐 네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미스코리아를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세리 명실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오연경 씨, 이승현 씨도 같은 명실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때 한 이제 얼마나 준비를 하셨어요? 한 20일, 30일 정도? 왜? 그러면 진짜 운이 되게 많이 따라준 경우네요. 네네네네. 옛날에 태어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